아,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요즘 핫한 신발이 바로 이 클락스 왈랍이죠. 이 클락스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때까지 되게 핫했던 신발이에요. 그때 이후로 다시 이 클락스 유행이 돌아올까 생각했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유행은 덜고 도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함 해도 대학생 때 구매했던 클락스 신발을 아직도 들고 있는데 잘 들고 있었다. 그쵸? No. 그거 아니야. 근데 핫한 신발인 것 치고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왈라비 두 개를 직접 구매해서 활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해요. 평범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짜라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형이랑 함께 해보자. 오케이?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네, 첫 번째로는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라비는 디자인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신기만 해도 코디에 감성을 더해주는 마술 같은 신발이죠. 스퀘어토 쉐입을 가지고 있고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아웃솔은 또 크레이프솔. 뭐 쉽게 얘기하면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부터 캐주얼한 느낌까지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슬랙스부터 스웨트 팬츠까지 신어주기만 해도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가 넓은 컬러감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로퍼를 선택할 때 컬러에 대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뭐 블랙이라든가 브라운 정도만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왈라비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기본 블랙부터 여러분이 자주 활용하는 메이플 그리고 핑크, 옐로우 등 컬러적인 선택지가 넓은 만큼 신발로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죠. 이런 로퍼는 클락스가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패션 아이템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좀 뚜렷해요. 첫 번째로는 좀 가격 대비 활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아까 다양한 팬츠도 잘 어울린다고 했고 뭐 포인트가 되는 신발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신발 자체가 너무 포인트가 강하다 보니까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구입을 했을 때는 코디가 다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템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패션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유행한다고 그냥 샀다가는 솔직히 돈 아깝죠. 네, 두 번째로는 착화감입니다. 이게 아웃솔이 고무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막 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구두랑 운동화의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웃솔이 고무란 얘기만 듣고 되게 푹신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생각했던 착화감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구매하실 때는 꼭 신발을 신어보고 구매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좋아요 함 해도. 그리고 이게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좀 엄청 추울 때는 부산에서 신었을 때도 발이 시렵다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신발이 엄청 따뜻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신발의 좀 이미지만 생각하고 구매하셨다가는 분명히 여러분이 기대하신 착화감 보다는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웨이드 자체가 그래 관리하기가 쉬운 소재는 아니거든요. 뭐 비를 맞아도 안 되고 열에 가까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신발 하나에 신는데 되게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웃솔 자체가 이게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잘 닳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신발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소재가 주는 장점도 뚜렷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확실한 제품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신발 260 사이즈를 신는데 이 신발 두 개 다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신었을 때 약간 여유감 있는 그런 신발이어서 저는 충분히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왈라비를 활용하면서 왈라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바지 핏들이 있더라고요. 뭐 크롭된 기장감이면서 핏이 여유감 있는 팬츠나 와이드 핏의 제품들 그리고 스웨트 팬츠도 활용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핏들이 좀 되게 잘 어울리구나, 무난하구나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하기 한 해줘. 네, 장점도 명확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확실한 제품이 왈라비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스타일을 체크하고 구매하신다면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